안녕하세요. 제식스쿨입니다. 희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바치거나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중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희생의 역사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 농경이 시작되면서 사회가 형성되고 권력이 탄생하게 되자 누군가는 재물 등으로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희생의 대상은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 통치자, 조상의 영혼을 위해 식인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 반강제적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된 사람의 수는 역사 속에서 가늠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중남미의 경우에는 유럽의 신대륙 발견으로 상륙하기 전까지 대륙 전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는 사이비 종교 등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최악의 희생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고대 유럽의 켈트족은 5년 주기로 거대한 의식을 치렀는데 의식에서는 위커맨을 사용해 인신공양으로 인간을 희생시켰습니다. 위커맨은 나무를 사용해 만든 사람의 형상을 지닌 구조물인데 당시 켈트족은 거대한 사람 형상의 구조물을 위커맨으로 사용했습니다. 동물을 가두는 우리와 다름없어서 위커맨 안에는 인신공양의 대상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범죄자나 포로들이 위커맨 안에 갇히게 되면 켈트족의 사제들이 위커맨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다만 시기가 오래되어 명확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현대의 일부 종교의식이나 축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커맨의 크기도 작아졌고 사람의 희생을 불러오지도 않기 때문에 과거 켈트족과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터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고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라오가 죽을 때 사람들이 같이 매장됐는데 그 수는 파라오에 따라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제1왕조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희생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고고학에서 이들의 유해를 확인했을 때는 유골의 외상이 없었는데 이를 통해 짐작해보면 목이 졸렸거나 약물에 의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죽을 때 이렇게 희생이 가능했던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즉 사후 세계에서도 파라오를 위해 헌신하고 더불어 영원한 행복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이들을 희생하게 만들었던 강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은 유사일에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레오파드 소사이어티도 이를 보여줬습니다. 레오파드 소사이어티는 서아프리카의 비밀 집단인데 주로 현재의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지역을 일대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표범 가죽을 입고 표범의 발톱과 이빨 등을 무기로 활용해 희생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이들은 희생자를 제의에 바쳤는데 희생자의 시신은 집단 내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며 식인이 이뤄졌고 혈액은 힘을 주는 약이라고 인식해 이 역시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의와 식인은 부족을 강하게 하고 집단 내 구성원들의 결속을 높인다고 굳게 믿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레오파드 소사이어티는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진출하면서 위축됐고 이후 라이베리아 등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해 근절됐습니다. 13세기에 건국된 잉카는 15세기에 들어서서는 잉카 제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잉카 제국에서는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인신공양이라는 인간의 희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희생의 목적은 태양신에게 아이들을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잉카 제국 내의 아이들이 아닌 외부 국가의 아이들이 주로 선발됐는데 선발된 아이들은 일정 기간 잘 먹으며 관리를 받은 후 희생됐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어린 아이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황제가 새로 등극하거나 장례를 치를 때 또한 국가가 위기일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는데 이때는 수백 명에서 천 명에 가까운 어린 아이들이 희생됐습니다. 일부는 성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의식의 기준에 맞춰 성인 중에서도 희생자가 선발됐는데 그 수도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잉카에서도 만만치 않은 인간의 희생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이와 관련한 아이들의 미라가 대거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인간 희생의 역사는 기원전 23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이는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사람을 같이 묻는 순장의 형태였는데 가장 잘 알려진 국가는 진나라였습니다. 사마천에 따르면 진나라의 무공이 죽을 때 66명이 같이 묻혔고 기원전 621년 진나라의 전성기를 통치했던 목공이 죽었을 때는 177명이 같이 묻혔습니다.
또한 기원전 537년 진나라의 경공대는 186명이 무치기 됐습니다. 순장의 대상은 왕비, 첩을 비롯해 시종까지 다양했는데 특히 진나라의 전성기를 구가할 당시 유능한 신하들까지 같이 묻혀버려 국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끔찍했던 진나라의 이러한 순장 제도는 진나라의 헌공이 즉위한 뒤인 기원전 384년에 폐지됐습니다. 인도의 사티는 남편이 죽어 시신을 화장할 때 생존이 있는 아내가 불길 속에서 같이 희생되는 힌두교의 관습입니다. 사실 말이 희생이지 사티가 관습이었던 당시 이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의무처럼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사티의 시작 연원은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힌두교의 귀족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10세기경부터 관심이 높았고 12세기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인도에 진출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18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동인도회사는 인도 내 세력 확장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티에 대해 금지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수도인 콜카타에서는 1803년 500건에 가까운 사티가 행해졌고 벵골 지역에서는 1815년 378건이었던 사티가 3년 뒤인 1818년에는 839건이 행해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의 여러 주체들은 1829년 사티를 행했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고 1857년 인도의 통치권이 동인도회사에서 영국 정부로 이양되면서 인도를 통치하게 된 영국 정부도 미망인 재혼법, 유아살해 방지법 등의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티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1943년부터 1987년까지 28건의 사티가 공식 보고된 것이 이를 말해줍니다. 1987년 사티는 8개월간 혼인 생활을 이어가다 24세의 남편이 사망하자 18세의 아내가 희생된 경우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987년 인도 정부는 사티 예방법을 통과시켰는데 사티를 강요할 경우 사형이나 종신형에 처해지고 사티를 미화하게 되면 1년에서 7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야 문명에서는 인신공양 형태의 인간의 희생이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원전 3114년부터 기원전 1200년에 이르기까지 마야 문명 탄생과 관련한 이론은 다양하지만 인간의 희생은 마야 문명의 절정기인 250에서 900년 사이에 시작되어 17세기 말까지 진행됐습니다. 마야 문명에서 인간의 희생은 신들에게 피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희생자는 사로잡은 지위 높은 포로가 주 대상이었고 일부는 여성과 아이들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스페인 정복기간인 16세기, 17세기에는 많은 스페인인들이 마야인들에게 잡혀 희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제의가 진행되면 인간의 희생 방법은 가장 먼저 심장 적출을 들 수 있는데 마야 문명에서는 이를 신들을 위한 최고의 제물로 여겼습니다. 이외에 목을 치거나 활을 사용하는 것도 인간의 희생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됐습니다. 인도의 서기는 최초 1356년 기록으로 존재가 드러났고 16세기경부터 악명 높은 활동이 알려지기 시작한 범죄 집단입니다. 서기는 자신들을 힌두교의 신인 칼리의 자녀로 여겼고 자신들의 범죄가 아니었다면 칼리가 모든 인류를 파괴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사람을 희생시킨 것은 신성한 봉사라는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기는 희생자들의 피를 보기보다는 목을 조르는 행위로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무굴 제국 때만 하더라도 희생자가 피를 흘릴 경우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사형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고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자들로 위장한 그들은 자신들보다 수가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저녁쯤에 여행자들을 속여 안심하게 한 뒤 노란색 스카프 등으로 뒤에서 목을 졸라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여행자들의 물품은 강탈됐고 시신은 묻히거나 강에 수장됐습니다. 서기는 인도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이로 인한 희생자만 2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준입니다. 영국은 인도를 통치하며 1807년 서기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파악 후 윌리엄 벤팅크 총독을 중심으로 한 영국은 군대를 투입해 이들을 추적했고 1836년에 이르러서야 근절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서아프리카 베냉에는 과거 다오메이 왕국이 존재했었습니다. 1600년경에 건국되어 1900년 초까지 존재했었던 다오메이 왕국은 1730년부터 독특한 연간 의식을 행했습니다. 1718년에 즉위한 아가자 왕은 중앙 집중적으로 왕조의 연간 의식을 치렀는데 이는 다오메이 왕국의 종교와도 연계됐습니다. 의식은 곡물 제공, 인간의 희생, 군사 퍼레이드 등을 들 수 있는데 무엇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인간의 희생은 끔찍했습니다. 군대를 보내 약한 부족을 제압했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 젊은 사람들은 노예로 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의식에 활용됐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으로 많은 노예를 보내며 노예 무역을 활발히 했던 다오메이 왕국은 노예도 매우 중요했지만 의식도 중요했기에 주로 전쟁포로나 범죄자들이 다오메이 왕국의 죽은 왕들을 위해 희생됐습니다. 전해져 오는 기록에는 1727년에는 4,000명, 1789년에는 사망한 왕의 장례식을 위해 2년 동안 전쟁포로 1,500명이 희생됐고 1830년대와 1840년대에는 각각 30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그 외 매년 적게는 40에서 50명, 많게는 200에서 300명 정도가 희생됐습니다. 또한 다오메이 왕국의 한 사원에는 왕이 아내와 묻힌 무덤이 있는데 2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왕이 죽게 되자 관습에 따라 아내들도 같이 묻히기를 강요받았고 41명의 아내가 왕을 따르기 위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1890년 프랑스가 다오메이 왕국을 점령하면서부터 사라지게 됐습니다. 아즈텍에서 벌어졌던 인신공양 형태의 인간의 희생은 국가 전체에서 대규모로 행해졌다는 데 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규모입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연구 주체마다 상이하지만 연간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25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은 신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만큼 인간이 이에 보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전쟁의 신이 태양을 떠오르게 해주는 만큼 매일 제의를 통해 심장을 공급해야 종말을 늦출 수 있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희생은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인간을 희생하는 제의는 아즈텍에서 매우 빈번하게 치러졌습니다. 희생자의 3분의 2 이상은 전쟁의 포로가 중심이 된 성인 남성, 나머지는 여성과 아이들로 추정됩니다. 보통 성전위 재단에서 흑요석 칼로 심장을 적출하거나 목을 치는 방법 등으로 제의의 희생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식인 풍습도 아즈텍에서는 존재했습니다. 아즈텍에서의 이러한 대규모 희생은 1519년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에 발을 들여놓은 후 1521년 아즈텍에 몰락하면서 끝이 나게 됐습니다.